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제가 주말에 올림픽공원에 다녀왔는데요. 몽촌토성,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정문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평화의 문이 보이고요. 소마미술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주 목적은 소마미술관 구경하는 거였는데,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받고 들어가면 1관과 2관 모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모두 신경 쓴 흔적이 보였고요. 여러 작품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상도 있었고, 이런 움직이는 조각들도 있었고, 빛에 비춰서 그림자로 작품성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작품이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을 모두 찍었고, 영상도 찍었었지만, 영상이 아름답잖아요. 영상을 찍었었지만, 관계자분이 영상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하셔서 사진으로 계속 담아봤습니다. 꼭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긴 복도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 그리고 김연아 선수, 이런 조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도 방향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전시관을 잘 찾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88 서울 올림픽 기념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타임 모양으로 1988년 서울이라고 작품이 만들어져 있었고, 선수복도 있었고, 또 다른 길을 지나갔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꼭. 그리고 또 다른 분위기의 전시관을 볼수 있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그리고 조명과 여러 가지 선을 표현한 곳, 그리고 건물 외관에도 조각들이, 귀여운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백남준 아트 전시회도 있었고, 전시관도 있었고, 또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회장에도 일찍 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트숍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작품들이 있었고,
넓은 잔디도 펼쳐져 있고 모빌도 있었어요. 여기는 일관 소환미술관 출입구입니다. 인사하며 맞이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곳곳에 있는 귀여운 조각상. 우주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 그리고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호수에도 갔었습니다. 분수를 켜놔서 분수대, 예쁜 분수대도 볼수 있었고, 또 인공폭포도 있었어요. 곳곳에 가을의 분위기가 나고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잎도 보였어요. 그리고 2018 홀가분 마켓이라고 삼성카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무료 입장이었고요. 가수 아이유도 봤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김현우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기다리다 그냥 왔습니다. 예쁜 유리잔도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저희들은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야경이 더 멋있는 올림픽 공원이었어요.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또 봐요. 바이.